문제 뭘... 난이도는 어떻게 돼요? 최고급 상식입니다. 와. 아 잠깐만 최고급 상식이요? 네. 상식은 쉬운 건데 고급은 어려운 거. 고급 상식이 있어요. 고급 중급 상식, 초급 상식인데. 아, 그래요? 여기 고급입니다. 자, 정답을 더 많이 맞힌 팀장과 한 팀이 되면 예. 레이스에 유리한 혜택이 제공되고요. 아, 신중하게 팀을 선택해 주세요. 야, 동현이가 나. 아니야, 동현이도 아, 이상하더라. 동현이, 아이, 걔도 엉망진창이더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요거는, 아, 요거 막상 막아요. 준비되셨죠? 예, 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컴온! 영국과의 100년 전쟁 후기에 영국이요? 프랑스를 위기에 구한 영웅은? 야, 이거 너무 쉽죠. 제가 얼마 전에 야,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또 내가 프랑스 갔다 왔어요. 내가 저기잖아요. 야, 이거 너무 쉽죠. 프랑스요? 야, 이거 세찬이 있을 때 나왔던 문제야. 맞아, 그랬던 거. 그지? 아, 맞아. 저거 알 텐데 세찬이가. 와, 이거. 영국과의 100년 전쟁 후기에.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은 우리도 알아. 야, 네 알아? 알지. 하나, 둘, 셋. 나폴레옹. 뭔 소리야? 나폴레옹. 우와, 잔다르크인데. 잔다르크지, 잔다르크. 잔다르크인데 저 나폴레옹을 하는 사람 있어요. 잔다르크인데 저 나폴레옹을 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나폴레옹 나온다죠. 이거 맞춘다. 저기 저 저기. 우리가 이거 나와가지고 나폴레옹 많이 썼어. 나폴레옹 쓰고 잔다르크 쓰고 그랬어. 맞아. 근데 나폴레옹 쓸 것 같아. 아 이게 두 명 헷갈려. 이게 두 명이 없어요. 야 이 사람이 맞을 거예요. 제가 사실 아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두 명 헷갈리는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 사람 같아. 내가 프랑스를 갔다 와서 아는 거예요. 지난달에. 근데 이거 맞춘다. 김동현이네. 동현이가 맞추. 동현이 표정이 여유롭네. 동현이 맞췄나?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뭐 프랑스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자, 두 분 다 정답 들었고요. 리액션 나오네. 동현이는 완전히 거의 아, 맞췄네.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같은데. 근데 동현이 가짜다. 아, 가짜인가? 지금 가짜. 낚으려고, 낚으려고. 너무 과하지. 아, 근데 맞았나 봐. 리액션이 맞은 느낌인데?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뭐 프랑스를 갔다 왔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네, 정답은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입니다. 맞췄어요? 나폴레옹이라고 쓰셨고요. 아, 이 똥무식, 똥무식.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지금 중에 하나지. 아유, 아유. 넌 뭐라 썼어? 잔다르크. 방금 깜짝이야, 너. 진짜 뜨뜻하다. 아, 이런 형이랑 무슨 나폴레옹 같은 거 하고 있어. 그냥 안 되죠. 그냥 안 되죠. 맞추면 뭐예요? 목이 엄청 빨개져. 맞추면 저러야지. 맞추면 저러야 되잖아. 내가 그거 쓸 줄 알았다. 둘 중 하나인데.